살짝 밑으로 밑에까지 잡아보십시오. 코로나 빨리 사라지고 통일되게 해주세요. 야, 너 큰일 할 녀석이네. 아빠보다 낫네. 아빠는 부자다게 해달라 그랬는데. 야, 썰부가 간다. 설렁아들님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 뭐 써놨네? 약산사. 어우, 설렁아들님 혼자 앞에 그렇게 앞서가면 어떻게 합니까? 응? 아, 낙산사 정말. 코로나 시대에 여기 와보니까 소나무 향기와 함께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들, 낙산사 시간 날 때 사람 안 붐빌 때 와야 됩니다. 아, 설렁아들이 너무 좋은지 저렇게 앞으로 혼자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설라! 오, 멋있습니다, 설라. 어, 아빠 컨트롤 하려고. 여기는 이제 철쭉도 이제 올라왔네요. 이게 뭐야? 소나무 향기가 좋습니다. 밀어보십시오. 빽한 소나무. 이른 아침 오니까 너무 좋네요. 과거에 2005년도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산불 전에 안전 체험장까지도 있네요. 낙산사 종합 안내도. 낙산사는 아시겠죠? 신라 함정 중조의 의상대사가 가난보살을 칭견하고 동해의 명산 명산인 오봉산에 671년에 창건한 사찰이다. 어? 안한다니고. 어? 갑자기 오는 도중에 썰렁아들이 어린이날이라고 할머니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머니한테 선물을 받았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기 있어. 여기 오른쪽에는 템플스테이 많이 합니다. 이런 데서 하면 하룻밤 잘만 하죠. 곧 부처님 오신 날이라가지고. 이야, 나무 봐봐. 예전에 이거 다 심었습니다. 진짜 이쁘게. 그래도 많이 성금이라든지 가고 후원이 좀 들어와서 잘 복원되었으면. 설렁아들님, 거기 낙산 여기 가볼만한 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해수 관음산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그렇게? 네, 한번 또 중요한 것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아우 영양산불 때문에 엄청난 사연이 있었죠. 예전에 여기 2005년 여기 큰 불이 나서 여기 봐봐요.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 아까운 이게 사찰까지 많이 컸었어요. 여기 봐봐. 밑에 봐봐요, 밑에. 이게 산불 현장이 이렇게 이제 다 타고 이렇게 됐어. 불 조심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가 사천왕문. 아, 설렁아들 포즈 잡고 있네요. 저기 안 잡는 척 하면서 가끔 잡고 있어. 뭐야? 이렇게 문을 빠져나가면 여기 사천왕 상이 있죠. 여기 어디? 여기 떠있네. 여기 들어오면 여기가 보세요. 빈일루. 비닐루란 무슨 뜻이죠? 동해에? 비닐루는 동해 끓는 맛있는 누룩이란 뜻이다. 전물이 지어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았대요. 지금 복원을 해놨지만.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데서 있으면 정말 정신이 맑아질까. 그 있습니다, 스님들. 안에서. 일로 오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 나무. 이거 보이시나요? 웅장한 나무에. 아, 이거. 이 벽. 담벼락 디자인이 예술입니다. 이쪽이 낙산.
낙산사 종무소. 벽 보세요, 벽문이. 정말 이쁘죠?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래. 이상하잖아.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수강성. 드림 컴 트루. 이루어지는 길로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탑들을 많이 쌓아놨네요. 사람들이 올라 다 쌓아 올린 이 소원, 꿈, 소원을 담은 탑 많이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네요. 저기. 오, 뭐 대박이 어떤 게 있어요? 대박. 그 뭐죠? 옆에서 보면. 아, 딱 세워놨네요. 건들바위 같이. 여분 소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소원 리본을 엄청 매달아놨네요. 뭐라고 소원 쓰고 있습니까? 아, 역시 저보다 낫네. 코로나 빨리. 앞쪽에 적게 걸린 쪽으로 갑시다. 아, 스톱. 이쪽으로 와라. 도윤아. 자, 잘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반대로 해야죠. 그냥 그리 안 보이는데. 반대로 걸으세요, 바깥쪽에서. 자, 보시면 설마 아빠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봅시다. 딱 밑에 쫙 펼쳐보세요. 살짝 밑으로, 밑에 거 잡아보십시오. 코로나 빨리 사라지고 통일되게 해주세요. 야, 너 큰일 할 녀석이네. 아빠보다 낫네. 아빠는 부자다게 해달라 그랬는데. 야, 빨리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정말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것도 좀 걸겠습니다. 찍어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차 타고 유럽 갈게. 응? 우리 아들님 옆에 자, 자, 두 개 한번 잡아줘 보세요. 밑에서만 살짝 잡아보세요. 두 개 다. 자, 낙산사의 썰렁부자가 드디어 소원 리본을 걸었습니다. 자, 갑시다. 바이바이. 와, 드디어 이거 낙산사의 가장 멋진 장소죠. 해수관음상. 아, 옛날에 해수관음상이 정말 낙산사 불났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 옆에서 보입니다. 웅장한 모습이. 이야, 정말 멋있다. 웅장하다, 웅장. 옆에는 종이 있네요. 멋집니다, 정말. 해수관음상.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무튼, 해수관음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이다, 동해바다. 동해바다라고. 저기 딜레이 같은데. 저기 멀리 보이는 해수욕장이 뭐라고요? 낙산해수욕장. 맞아요. 저기 정말 여름에 보면 사람들 물도 깨끗하고. 등대도 있다, 등대. 그러네. 등대도 보이고. 호텔도 보이고. 정말 웅장한 동해바다. 여기 보세요, 이거. 어? 소나무 밑에. 저기 쪽에 탑을 한번 보십시오, 탑을.
쉽게 해놨죠. 여기 멋집니다. 수국까지 예쁜 수국까지 사찰 여기 문이 보십시오. 이거 정말 이쁘죠. 연꽃 모양 용 리스본 산산은 여기서 보면 쫙 저기 바다 와 해 뜨는 것도 보이겠네요. 이야 멋집니다. 선아들 어떻습니까 풍경이? 예? 여기 밑에 연못이 있고 멀리 저 바다까지 가만히 시야가 확 트이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수 가름상 쪽으로 해서 돌고 다시 아까 들어왔던 길로 나왔어. 왼쪽이 원통부전 해수 가름장, 홍련암, 의상대, 보타전. 저희 아까 보타전 잠깐 들렀다가 홍련암 의상대까지는 안 가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낙산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슬렁아들 오늘 낙산사 처음 와봤는데 어땠어요? 네?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손 저것도 매달고 천드립니다. 오는 거 천드린다니까. 슬렁아들이 별 몇 개? 5점 만점. 잘 점수를 잘 줘야지 사람들이 또 줘. 5점 만점. 안 썰렁 오빠 먼저. 저는 5점 만점에 5점. 그럼 파. 왜요? 바닷가에도 저를 둘러보면 멋있지 않았습니까? 4.5점. 4.5점? 합치면 거의 5점하고 4.5점하고 하면 몇 점이죠? 평균 4.75. 그죠? 네. 평균 4.75점. 예, 추천드립니다. 우리 낙산사, 우리 썰렁부자가 간다. 썰부가 간다. 낙산사 버전은 여기서. 안녕!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